전문가들은 오늘장의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보고 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 많이 종목 움직인 종목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셨나요? 박정식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구형테크에 조금 집중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금형 제조를 좀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주요 매출처는 현대, 기아, 그리고 스마트 엘리바마 등 이런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 또는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뉴욕 오토쇼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났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해 좀 출장을 했다라는 관측이 전해지면서 이 미국 쪽에 관련 부품 업체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구형테크가 가장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200원 내지는 4,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혹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길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홀딩했을 때 3,600원 정도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빠르게 익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763억의 흑자 회사이고 이 763억 대비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지 않고 있지만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비해는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 이슈적으로 접근하시면 긍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구형테크 알아봤고요. 조선일 대표님은 어떤 특징주를 좀 확인하셨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만 관심 있는 종목 하나 보였습니다. 맞아, 한진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물류회사죠.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1분기 때 7,02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32억으로 144%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택배 사업 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작년에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류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고객사들이 택배비 단가를 합의를 인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물동량 또한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특혜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쪽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사업인 GDC 구축 사업과 함께 베트남 법인에서 미주향으로 보내고 있는 포워딩 그리고 중국 법인 일본향 등의 신규 이커머스 활동이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클릭 서비스입니다. 보통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택배나 여러 회사들 보면 근데 이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가입 가능하고요. 특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1인 판매자, 그리고 벤처캐피탈, 벤처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 하루에 10번 내외로 이제 배달을 하는 택배를 하는 그런 택배 발송을 하는 소규모 업체들인데 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 4만 5천 건 이상 가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내 지갑 속의 과일이라는 바로 업계 최초로 선보이고 있는 과일 주는 기프트 카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생산지에서 과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신선 과일을 중간 유통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배달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너무 실적이 좋고 관련 내용들이 좋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 서비스가 고기와 생선까지도 서비스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5만 원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